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에 주목하고 있을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오늘 좀 이제 리오프닝 관련된 쪽에서 LCC 쪽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좀 시초가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좀 빗장을 풀면서 관련된 이제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제로 코로나가 좀 지속이 되면서 글로벌 경제에서도 지금 중국에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은 줄어들지 않나 좀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시위가 좀 격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의 어떤 좀 정책 선회에 어떤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중국과 관련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이제 제품들이 화장품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화장품을 좀 필두로 해서 뭐 면세라든지 카지노, 여행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시진핑 3년과 관련돼서 아무래도 내년 3월까지는 이제 인사들의 좀 어떤 정책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전면 폐지할 수 있다는 좀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연말부터 내년까지 넘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의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에 따른 좀 수혜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섹터들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많이 움직였고요. 그 뒤를 움직여서 뭐 카지노라든지 이제 면세점까지 움직이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여행 측에서는 여행 관련된 종목, 특히 이제 LCC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이 덜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LCC 같은 경우는 수치상으로 확연하게 지금 이제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11월에 국제선 여객수를 좀 보게 된다고 하면 LCC 같은 경우 한 100만 정도 지금 여객수를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같은 경우가 한 60만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10월 대비했을 때보다 지금 11월이 한 65% 정도 지금 급증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이제 일본의 여객수의 좀 증가세가 상당히 눈에 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 여객수 같은 경우는 10월 대비 11월이 한 138% 정도 상승을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일본 여행에 대한 부분들 좀 파악할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지금 일본 여객수가 조금씩은 점차적으로 좀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9월에 9%, 10월에 28%, 지금 11월에 67%까지 좀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12월 갈수록 이제 겨울에 대한 어떤 좀 연말 쇼핑 관련된 부분과 함께 방학까지 좀 같이 좀 엮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12월, 1월 같은 경우는 더욱더 성수기에 대한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지금 노선들이 좀 많이 그 코로나19에 좀 19 이전에 좀 어떻게 보면 노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폐쇄됐다가 다시 한번 좀 노선들이 살아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본에 대한 부분들, 지금 LCC의 실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지금 이제 일본의 항공권이 지금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금 9월 대비했을 때 지금 12월에 한 30% 정도 지금 가격이 상승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 점에서 봤을 때 충분히 겨울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일본뿐만 아니라 대만의 노선도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 정부가 주당 입국 인원을 20만 명으로 제한했었는데요. 이러한 조치들이 이제 해제가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 국내 LCC 항공들 같은 경우는 대만 노선 취향에 따라서 좀 재운행을 좀 적극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내년 1월부터 인천, 부산, 타이베이 노선 같은 경우를 주 7회 일정으로 재개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뭐 진에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타이페이 관련된 노선을 지금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빠르면 올 4분기부터 늦어도 내년 1분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LCC 쪽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리오프닝 업종 가운데서 LCC 쪽은 아직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좀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 듣고 왔는데, 사실 LCC 같은 경우에는 재무상의 좀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정말 중요할 것 같고, 전월 대비해서도 중요한데, 사실 2019년 대비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올라왔느냐가
가장 맞습니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그래서 이제 가장 좀 제가 볼 때 LCC 쪽에서 탑픽으로 보는 게 이제 제주항공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제주항공의 지금 3분기, 4분기 지금 퍼포먼스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12월 9일까지의 지금 통계를 놓게 된다고 하면 그 제주항공의 한국, 일본 노선의 수송 여객 수는 지금 34만 명이 좀 웃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안항공을 좀 합친 것보다 많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다른 LCC와도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진 부분, 제주항공이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지금 이제 이 일본 쪽 에서 상당히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19 때 상당히 모든 LCC가 힘들었습니다만 이때 지금 선제 증편을 했다는 것이 지금 주요적으로 지금 이러한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환율이라든지 유가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좀 바뀌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10월에 거의 1,400원대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그래도 1,400원, 1,30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WTI 가격도 지금 72달러 정도로 지금 계속 최저가에 좀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익성 개선 충분히 좀 이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올 4분기부터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14분기 좀 적자를 좀 어느 정도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 자체는 좀 크진 않습니다. 뭐 올 4분기에 8억 정도. 하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47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실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LCC 중에서 좀 가장 빠르게 턴어라운드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매매밴드를 좀 말씀을 드리면 시초가에 공략을 하는 걸로 하겠고요. 목표가는 16,000원, 손절가는 11,70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CC 업종 가운데서도 가장 실적 턴어라운드가 빠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주신 제주항공에 대한 의견 듣고 왔습니다.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면 좋겠고 목표가는 16,000원대까지 본다라는 이야기 듣고 왔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여민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